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뭐를 보고 있냐면은 선풍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도 특수학교를 보내는 게 맞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저의 욕심입니다. 일반 학교를 보내면 조금이라도 빨리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일반 학교를 보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반의 제일 뒷자리에 선생님께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뒷자리에서 준비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1학년 학생이 된 거죠. 저도 이제 제일 뒷좌석에서 다른 학생들 공부 방해되면 안 되니까 주님 이제 고개도 못 들게 그냥 계속 고개를 누르고요. 네, 그렇게 3년을 예. 3년을 같이 해요, 어머니랑. 네. 준이가 앞으로 이렇게 멋있게 쓰자. 멋있게 딱 당당하게. 아, 그럼 이제 선생님의 양해를 구하고 3년 동안 네. 맨 뒷자리 어머니도 같이 그냥 네, 학교. 같이 저도 체육 시간 체육하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시는 중에요. 사실 아드님 때문에 다시 노래를 시작하게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네. 그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평소에 불장난을 좋아하는 우리 준영이가요. 네. 7년 전에 집에 불을 냈어요. 아. 그래가지고 불이 위쪽으로 막 번지잖아요. 네. 위쪽으로 번지고 옆집으로도 번지고 막 네. 여러 집이 피해를 입으면서 제가 몇 집은 새로 지어주고 피해 보상을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 몇 억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저한테 생기니까 너무너무 진짜 먹먹하고 망연자실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남편하고 그 뒷산에 있는 공원에 예, 가게 됐거든요.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저 아래 시가지를 내다보는데 딱 한눈에 들어오는 간판이 보였어요. 7080 라이브라는 간판이 딱 보여있면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아 맞다 나도 한때 가수를 했었던 가수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그 라이브 하우스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사장님한테 제가 한때 바다새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인데요. 이런 이런 일로 꼭 지금 돈이 필요해서 노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바로 오늘부터 일을 해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생계 때문에 그렇게 노래를 시작하게 됐었죠. 네. 엄마가 노래하는 모습 보면 멋있어요? 멋있어요. 우와, 엄마 노래 잘해요? 어머 노래 잘해요. 잘해요. 노래하는 엄마가 가장 좋다는 우리 준영을 위해서 또 우리 스타킹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 반가워요. 예. 예. 멋진 노래 한 곡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준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고요. 제가 네. 가수가 될 수 있도록 해준 노래 바다새를 오늘 와. 특별히 우리 준영이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야, 박수! 홀로 나는 새야 새야 이곳을 잃은 나 하얀 바다 새야 힘없는 소리로 홀로 우는 새야 새야 빗짝을 잃은 나 하얀 바다 새야 모두가 가고 있는데 바다도 잠이 드는데 새는 왜 날개는 있다며 저렇게 날아만 다닐까 새야 해지고 어두운데 새야 어디로 떠나갈까 새야 달마저 기우는데 새야 아빠 뭐이 하나 새야 방송 출이 처음이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떨려서 그랬지 떨려서. 준영이 긴장했어? 긴장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선배님 예. 20년 만에 바다새라. 노래는 많이 진짜 알려졌는데 저는 어. 많이 몰라요. 아유,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호동 선배님 아시는 분 얼마나 많았는데요. 놀랐어 놀랐어. 준영이 놀랐어요. 근데 지금 선배님께서 오늘 그 사연을 알겠지만 오늘 아들과 특별히 스타킹 무대에 나오신 또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생계 때문에 무대에 서게 됐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가수로의 꿈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노래 열심히 하고 너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